터치 한 번으로 중고 물품을 살수 있는 스마트폰 앱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돈만 먼저 보냈다가는 물건도 못 받고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스마트폰 중고장터 애플리케이션에서 운동화 공동구매글을 본 여고생 정 모양. 청소년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끈 물건인데다 가격도 저렴해 급히 돈을 먼저 보냈지만 판매자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유행하는 자켓을 반값에 구입하려던 회사원 조모 씨도 같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쉽고 빠르게 거래하려 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이나 흔히 사용하는 메신저 창을 이용해 1대1로 거래가 이루어진 겁니다. 버튼 하나로 접속이 가능하고 판매자와 연락처를 교환할 필요도 없다 보니 거래가 순식간에 이루어져 의심할 새도 없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구매자가 물건을 받고 인증을 해야만 돈이 입금되는 안전거래 제도가 있지만 판매자가 거부하면 그만. 물건값의 최대 3.5%에 달하는 수수료도 부담입니다. 네, 안전거래 제도는 다시 안녕하세요. 10명 중 7명이 이용할 정도로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는 사이 이를 노린 앱 사기도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